아, 예뻐라.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영욱입니다. 오늘 퍼피 교육은 달마시안 친구가 왔네요. 아, 이렇게 만났네요. 보유자님, 이 친구 지금 몇 개월 됐나요? 아, 아직 세 달 좀 되기 전이구나. 먹을 것도 먹을 거고 깨무는 거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많이 깨물을 때인데 오늘 저는 깨물지 않는, 깨무는 걸 좀 조절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통 밖에 나오면 대부분 잘 깨무지는 않습니다. 이때 깨무는 이유는요, 너무 좋아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많이 물고요. 대부분 아기가 있어서 무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제가 사실 대체로 깨무는 걸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혼내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밖에서 놀아주고 또 다른 거를 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걸로 푸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이 친구한테 그만 물어! 라고 하는 건 좀 가르쳐 줘야 되니 그 느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요, 진짜 혼나는 것처럼이 아니라 노는 것처럼 가르쳐 볼게요. 간식 조금 잡고요. 이렇게 하다가 앞! 소리 내고 간식을 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 하고 줍니다. 반려견들은요, 상대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요, 누구 어깨 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 미안하다 라는 마음 있지요. 군집 생활을 하는 무리동물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요, 반려견들도요, 아프다라고만 그런 행동만 살짝 보여줘도 멈칫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멈칫하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 아니면 아 좀 딱 떨어지는 소리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뜨거. 달마시안들은요, 보호자를 떠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보호자는 시시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보호자하고 연결되고 도킹되는 것을 다른 견종에 비해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나이 때일수록 내 곁으로 오게 하는 걸 많이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이리 와는요, 이리 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호자 옆에 갔더니 운이 좋았네 로 가르쳐 줘요. 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발 옆에 간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줘요. 또 이렇게 가서 발 옆에, 내 발 옆에 또 이렇게 가서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먹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법이 오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요, 보호자 발 옆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죠. 이 교육을 하면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는데, 신발이나 발을 깨무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움직였는데 간식이 없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내 옆에 와서 앉으면 간식을 줍니다. 간식을 떨어뜨리는 신용을 하고 왔는데 없고요. 잘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반복하시면 이 친구가 보호자님을 잘 따라다니는 거, 신발 깨무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너무 잘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좀 추가하자면, 이 친구한테 내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욕을 정말 많이 해요. 이게 예민도를 낮추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게 보호자님은 당연히 오래 살다 보니까 얘가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의 몸짓을 좀 두려워하거나 빨리 익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좀 아야. 지금도 보시면 여기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 다리 사이를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 야 찔찔찔찔찌 예비 빠. 그 다음은 내 다리를 넘어 다니는 거. 아야 봐,
지금 이것만 봐도 개들을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서스름 없이 지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지금처럼 약간 놀란 듯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런 친구들은 낯선 이의 터치가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낯선 이의 소리, 그 사람이 만든 소리들도 좀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예비.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받아먹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노즈워크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동작을 배우는 것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뭐 안 줄 거야? 됐어. 나 저기 가면 간식 많아. 저기 밥은 쌓여 있고 노즈워크 하는 데 가면 노즈워크 간식도 있어. 아이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을 더 안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너무 많은 친구여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팍팍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친구가 은근히 조금 예민합니다. 애기이기 때문에 예민함을 그냥 장난으로 넘기는 건데요. 이게 중강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강아지라고 하면 6개월부터 한 1년까지 딱 이 주니어 때, 그때는 아 만지지 마세요 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님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넘어다니는 거, 간식 주면서 만져주는 거 연습을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교육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환경으로 이 친구를 좀 도와주려고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앉아 가르치지 말고요. 앉아 가르칠 시간에 나가서 뛰고 오세요. 진짜로.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착해라. 난 환영받을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한 살 정도까지 크면 건강하게 클 것 같아요. 일로 와봐 너. 야너 진짜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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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